한인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생명과학과 졸업생인 미국 하버드대 의대 맥린병원 김광수 교수 연구팀이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파킨슨병의 임상치료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에 분포하는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점차 사멸해 발생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다. 떨림, 경직, 도보이상 등 다양한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환자의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만드는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해 면역체계에 거부반응 없이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성인의 세포를 다시 원시 세포로 되돌린 역분화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와 달리 환자의 성체 세포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생명윤리나 면역 거부 등의 문제가 없다. 의사이기도 한 파킨슨병 환자 조지 로페즈 씨는 이번 치료를 통해 구두끈을 다시 묶을 수 있게 됐고 수영과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운동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해 뇌질환 치료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파킨슨병 환자의 체세포를 안정적으로 줄기세포로 전환한 뒤 다시 도파민 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해 효율을 극도로 높여야 하고 부작용과 유해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고난도의 기술로 여겨진다. 연구팀은 2011년 역분화 줄기세포 제작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해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 적용하는 실험에 성공한 뒤 2017년 조지 로페즈 씨의 뇌에 역분화한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식했다. 이후 2년 동안 양전자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등 테스트를 거쳐 지난달 임상치료에 성공했음을 밝혔다. 뇌 이식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 제프리 슈바이처 박사 역시 매우 고무적인 임상치료 결과라고 말했다. 김광수 교수는 앞으로 안전성과 효능성 입증을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며 맞춤형 세포 치료가 파킨슨병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지난달 14일 자에 실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